장마가 지나고 나니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3일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경남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더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개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의령, 합천, 고성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내일 구름은 많아도 또 덥겠습니다. 창원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진주 30도가 예상됩니다. 남편 태풍 네파탁은 대만을 지나서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다음 주 초에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역시 꽤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창원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하만은 33도까지 올라갑니다. 습도가 높은 만큼 불쾌 지수도 높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합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소 2.5m까지 일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스레 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강한 비바람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